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몬스터 타이쿤 14회차고요. 자, 오늘의 괴물원 수입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 13회차 보상은요, 무려 47,000조 횟수로 47코인 되겠습니다. 오호! 오늘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몬스터 타이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짜! 자, 오늘의 세일을 가기 전에 뭐야? 못 보던 게 생겼네. 오, 여기 건물이 지어지고 있나 봐요. 공사 중이라고. 오, 과연 어떤 건물이 지어질까? 또 무기 상점 아니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일은 시한폭탄이네. 근데 이거 저번에 옛날에 썼던 건데. 아, 뭐야? 왜 시한폭탄 옛날 걸 지금 와서 뒤집어 난리야? 에잉. 그래. 오늘의 새로운 무기가 뭐 멋진 게 나왔나 봐요. 저런 거 보여주는 거 보면은 어디 보자. 넵. 와, 야, 이제 보니까 이거 상점에 자리가 꽉 찼네. 이제 이거 어떡하냐. 아하. 아, 이래가지고 저쪽 바깥에다가 공사 중이고 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었구나. 아, 업그레이드가 완전 짱짱 빠르고 잘 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오늘의 몬스터를 바로 확인해보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가봅시다. 출발. 요, 관리실. 자, 안녕하십니까요, 관리실 여러분. 자, 일단 은하애들 하나를 기본적으로 사주고요. 짠. 그 다음에 요거 돈은 다 넣어놓자. 이게 뭐야. 야, 돈 엄청 많네. 그래도 이제 돈을 조금 아껴둡시다. 예, 다음 회차를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과연 오늘의 몬스터는, 어? 잠깐, 이거 센지 아닙니까? 센지 이거. 오, 위험도는 별 5개? 오, 센지인데 별 5개야? 쉬운가 본데요. 좌표는 센즈의 성이고요. 보상은 잡기만 해도 5달러. 야, 와우. 대박. 잡기만 해도 5달러면은 이거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 아닌가 이거? 오! 야, 아무튼 오늘 미션 조금 기대가 됩니다. 야, 센즈를 제가 또 노래 커버를 했지 않았습니까? I know you made. 아이고, 할게요. 전승장 제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슝! 출출출출 출발!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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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 성황이야. 여기 왜 어디냐 여기 이상한 나라네. 이거 오 센트다. 오늘의 몬스터 발견됐습니다. 와 이렇게 쉽게 발견하네. 뭐야 선빵으로 먼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맞았어. 오 뭐해 야 바보 센지야 뭐야. 야 혼자 아파하네. 오오야야야 바보. 아 바보 무채룩채룩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오오 야야야야야야 센트 데미지 뭐지. 어? 계단 쌌는데 뭐야. 우와 진짜 아파. 쭈쭈쭈쭈 당하지만은 않겠다. 오 쭈쭈쭈쭈 도망가 올라가서 어? 죽었네. 아유 이렇게 쉽게 잡아도 되는 건가? 어 잠깐만 잡았는데 왜 은하애들이 반응을 안 하냐 이거? 이상하네? 뭐야? 아, 센츠! 왜 살아났냐? 이런 것만 되게 디테일하게 그 원작의 컨셉을 지키는구만. 이렇게 된 이상 저한테도 반복이 있죠? 하나, 둘, 셋!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요! 오 이번에는 제대로 잡은 거겠지? 잠깐만 왜 또 이번에도 은하애 손이 반응을 안 하냐 이거? 또 있네 또 있어 역시. 야야야야 진짜 아프다 저거 야 이거 죄송해요 못 올라온다 쟤는 블럭 다 부숴야 된다. 좋아요 오지마 빵 쫙. 오 야야야야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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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놈아! 짜! 어휴, 이번엔 진짜 잡은 거겠지? 이번에는 진짜 잡았겠지? 오, 뒤에도 없어요, 뒤에도! 어? 야! 나오기만 해봐라, 어? 어, 숨어? 숨어? 어, 쭈구리, 네가 숨으면 다냐?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우리 구독자 친구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에너지볼 차징! 야! 발사! 어? Nope. 나구나. 예이, 에너지볼 차징 발사. Nope. 어? 진짜 튼튼하구나. 얘 왜 안 죽냐? 잠깐만 기다려봐. 에너지볼 차징 발사. 우후, 이번에 잡았어요. 오,
제작자도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예, 이번에는 은하 애들이 반응을 하고 영혼을 가뒀어요. 오호! 어, 잠깐만, 여기는 어디냐? 어? Nope. 자, 몬스터 타이쿤으로 돌아갑시다. 예, 어, 도착했다. 드디어 몬스터 타이쿤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우, 센지 녀석. 어, 왜 이렇게 자꾸 살아나는 거야? 애니 컨셉을 게임 컨셉도 안 지켜도 된다고. 게임 속에서 게임 컨셉을 지키고 있네. 빨리 소환하러 가야겠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센즈의 사육장은 짜잔, 악령의 신 수호자를 지나서 저번 회차에 봤던 메갈로도라스를 지나면은 여기 있습니다. 차가운 죽음의 불꽃으로 꾸며진 센즈의 사육장. 바로 한번 센즈를 소환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어디 보자, 센즈야. 오, 센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우. 야, 근데 뭐 아까랑 다르게 뭔가 조금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데요. 이상하다. 잡혀와가지고 멘탈이 나갔나봐 얘가. 아니, 아까는 되게 멋있게 썼는데 막 스킬도 쓰고.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게임 속 몬스터도 잡아오는 몬스터 타이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무시무시하고 어이없는 몬스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네, 딥이 아프다. 이것도 보실래요?